속에 서로 사랑한대. 하나, 둘, 셋. 그 속에 서로 하나 되기. 하나, 둘, 셋.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당신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세 줄이요, 오른쪽에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번 주에도 요즘 나온 노래들이 다 중요한 것을 뒤에 놔두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앞으로 당겨놓고 포인트를 줍니다. 이곳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꿈속에서 꿈속에서 시작. 꿈속에서 서 할 때 쳐준다. 시작.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 시작.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 자, 여러분만 시작.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 그렇죠. 손을 쳐주고 하면 노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시작.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예, 쪼고 할 때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둘, 셋. 꿈 속에서도 사랑할래요. 둘, 셋.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대박. 하죠? 하나. 제목. 선물. 선물입니다. 자, 제가 빠지고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근데 쪼가 지금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옆에 보면 저 하늘이에요. 하나 되겠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저 하늘. 그러니까 손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연상을 해야 돼요. 하나 되겠죠. 그 내려놓고 저하 하면 벌써 안 올라가. 하나 되겠죠. 둘, 셋. 저 하늘이. 그래서 한번 시작. 저 하늘이.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내게 준, 내게 준. 내게 받으려면 빨리 받아. 시작. 내게 준 저 하늘이 내게 준. 오, 1조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와, 오늘 1조가 너무 잘해요. 오늘 2조가 딸릴 것 같아.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아무 때나 던지지 마시고 저 하늘이 내게 준. 내게 준 할 때 끌어당겨야 됩니다.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소중한 사랑. 시작. 소중한 사랑. 저 하늘이부터 소중한 사랑까지 쉰다? 안 쉰다. 절대.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그래서 손을요.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저 하늘이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2조 보세요. 1조 하면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한번 1조 하고 보세요. 시작.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한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2조 어머니도 저 이사 갈 필요 없어요. 금방 또 여기 점수가 안 나와서 이리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밑에 당신은,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이 아니라 짧게 당신은. 시작. 당신은 뻗어요. 뻗어요. 뭘 뻗어요? 손 좀 뻗어주세요. 당신은 무조건요 어머니. 너 나가 아닌, 나가 아닌 모든 건 손이 나가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선물입니다. 시작. 선물입니다. 그래서 손을 아껴. 당신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내게. 그래서 당신하고 선물을 내게. 누구? 당신. 그 세 번. 당신은 선물입니다. 자, 1조. 제가 지금 선물이에요. 저 왔어요. 당신은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 왔어요. 이상하네. 멜로디. 시작. 당신은 선물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준비 들어보세요. 준비. 빨리 들고 제일 맛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봅니다. 자, 교재 들어보세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적으세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연상을 하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작. 흘러가는 는할 때 쳐줘야만이 그곳이 높은 음에서 쳐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작.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왔죠. 절대 그렇게 살 붙으면 안 돼요. 보시면 그렇게서 러하고 살짝 길어요. 그렇게 살아왔죠. 시작. 그렇게 살아왔죠. 시작. 살아왔죠. 자, 가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흘러가는 강물처럼. 둘, 올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두려웠죠. 두려웠죠. 시작. 두려웠죠. 왜 두려웠을까요? 혼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두려웠다는. 두려웠죠. 시작. 두려웠죠. 그냥 보세요. 한숨 치었죠. 시작. 한숨 치었죠. 두려웠죠. 쿵. 한숨 치었죠. 한숨 앞에 한 박자가 있어서 뭐라고? 쿵을 넣습니다. 두려웠죠. 쿵. 한숨 치었죠. 해보세요. 시작. 두려웠죠. 쿵. 한숨 치었죠. 그렇죠. 거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너무 외로웠죠. 시작. 너무 외로웠죠. 그런데 너무자 앞에 한 박자 반이 있어요. 혼자서 지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쉼표를 오래 씁니다. 접으세요. 접으세요. 오른손. 쿵. 너무 외로웠죠. 오랜 시간을 혼자 있었다는 표현을 해보세요. 시작. 쿵. 너무 외로웠죠. 쿵. 오래 있다가 올라올 때 붙이면 돼요. 쿵. 너무 외로웠죠. 1초만 해봅니다. 시작. 쿵. 너무 외로웠죠. 덜 외로웠나봐. 오래 있다가 올라왔죠. 쿵. 쿵이 길어요. 잊어보세요. 시작. 쿵. 거기 또 너무 외로워. 자, 적당한이 중간. 시작. 쿵. 너무 외로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좌우, 옆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좌우로 움직이세요.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 두려웠죠. 쿵. 한숨 지었죠. 쿵. 너무 외로웠죠. 저처럼 쿵 했어요? 안 한 어머니 많은데 대답은 또 하셨다고 하는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빠지고 여러분만 준비. 손을 움직이고 하나 둘 셋.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 둘 쉬고
쿵을 안 하니까 남들 쿵할 때 뭐가 붙어? 너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들 다 될 것 같죠? 제가 지금 어머니들, 7년 어머니들 보면 알아. 왜? 남들은 쿵할 때 너무 벌써 너무가 들어가. 자, 어머니, 가자! 자, 소 시작. 쿵! 너무 외로워. 자, 쿵만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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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쿵 좀 하세요. 쿵! 너무 외로웠죠. 자, 가보세요. 시작. 이 박자에서 그 박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본다. 믿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교재 한번 봅니다. 교재 한번. 자, 거기까지 갑니다. 들어보세요. 손을 움직이면서 두려웠죠. 한숨 지었죠. 쿵! 너무 외로웠죠. 딱 맞잖아요. 쿵을 넣기 때문에 지금 가수하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다린 오랜 외로움 속에서 드디어 선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이제 시작. 왜 이제 손가고 나타나주시. 왜 이제 내가 나타났나요. 왜 이제 내가 나타났나. 아주 기분이 아주 깨질 것 같은. 1조 저 왔어요. 왜 이제 내가 나타났나.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2조 가보자. 2조 저 왔어요. 왜 이제 내가 다시 가야겠다. 왜 이제 여기를 길게 왜 이제 길게 뽑고 내게 나타났나요. 시작. 왜 이제 내게 나타났나요.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 하나. 여러분 왜 이제 하나 둘 셋. 왜 이제 내게 나타났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 잘,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자, 그렇게 다음에 쉬고, 기다려 다음에 쉬어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매력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보세요. 그렇게, 누가 기다려? 내가. 그 사람.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갔어요? 시작. 시작. 집에 가서 요거 한번 해보실래? 아버님한테. 요거. 이 사람은 말벙어리가 됐나? 왜 이러지?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씩 그 기분을 끊어서 하세요. 자, 가봅니다. 준비. 하나, 왜 이제? 하나, 둘, 셋. 왜 이제 내게 나타났나요?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자, 그 다음 밑에 쭉 갑니다. 이제 더 간절한. 시작. 간절한. 요렇게. 요렇게. 간절한. 그리고 손을 모아서 갑니다.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기도는 어디다가요?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절대 멜로디는 안 내려갑니다.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이러면 어울릴까? 기도는 하늘에다 대고 하니까 멜로디가 같이. 그래서 저는 연상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시작.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오른쪽. 내 심장이 터져요. 시작. 내 심장이 터져요. 이거를 질러놔야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 해요. 터져요. 그러면 꿈속에서 때리지 못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보세요. 갑니다.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왜 이제 내게 나타나나요?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내 심장이 터져요. 꿈속에서 사랑한대요. 둘, 셋.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선물입니다. 이제 팔팔 노래 계신 어머님들은 모든 노래를 갖다 줘도 다 잘해요. 문제는 뭐냐? 다 잘하는데 혼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교실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잘 못 불러도 그게 못 부르는지 몰라. 음정이 딴 데 틀려도 송강호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두 사람에서 노래해봐요. 하다가 틀 너 때문이잖아 이랬는데 여기서 누가 틀려도 몰라. 자, 맞아? 이 노래 다 끝났고요. 맨 마지막 하나만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세요. 뭐가 틀리나 보세요. 당신은 선물이 선물입니다. 맨 마지막은 임자가 길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당신은 선물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선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맨 마지막은 뭐예요? 최대한 숨이 끊을 때까지 입니다. 자, 1조 한번 보세요. 2조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119 대원을 해도 전혀 정말 손색이 없는 회원. 2조 시작. 입니다. 너무 빨리 꺼졌어요.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 둘, 셋.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선물이. 그렇게 살아왔죠. 둘, 셋. 두려웠죠. 한숨 지었죠. 같이. 너무 외로웠죠. 둘, 셋. 왜 이제 내게 나타났나요?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둘, 셋.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친구야, 나도
불어오는 바람처럼 들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죠. 둘, 셋. 그런 나를 기다려와줘. 둘, 후. 그래 고마워요. 둘, 셋. 그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내 손을 잡아주었죠. 꿈속에서도 사랑할래요.